요즘 시바이 것들 수가 사이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슬기 소장입니다. 네. 아니 나는 네. 추워갖고 패딩 조끼를 입고 있는데 반팔을 입고 계시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아 지금 뜨거워요? 오늘 너무 더운 게 너무 뜨거운 신발. 아, 방금 가서 따끈따끈한 신발 가져와서. 근데 네. 방송이 다 됐는데? 저희가 저번 주 회차에서 좀 앙탈하니 앙탈을 네. 상처받는다고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장비를 좀 보충을 했어요. 아, 네. 아니, 고프로 보이시죠? 아, 고프로, 아,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슈더콘을 3년을 했는데 렌탈 카메라를 쓰다가 아, 네. 카메라를 한 대 겨우 샀습니다. 네, 네. 마이크 보이시죠? 아, 이거? 아, 네. 유튜버들 다 보면은 여기 이게 딱 보이더라고. 아, 맞아.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도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맞아요. 오늘은 핫한 신발. 바로 여기 우주인이 옆에 있는 이유가 있죠? 네, 맞아요. 자, 네. 한번 보여주시죠. 아. 박스 보면 그냥 바로 알지, 이 박스는. 박스 뭐, 이게 예전부터 오지부터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오지부터 볼까? 네. 사이즈는 조금 바뀌었는데, 그거 알아? 오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나? 95. Made in Korea. 어, Made in Korea. 네, 이게 진짜 95년도에 나온 신발 박스고. 진짜 이제 2020 이번에 나온 거 올해 나온 박스. 아 여기 보여줘야지 이렇게. 아 여기 아, 고프로 샀으니까 또 찍어줘야지 또 아, 이런 거. 아, 아 GoPro. 어. 아 GoPro. 이거 어떻게? 어 예. Yeah. 여기 보시면은 Made in Korea. 아 딱 나와 있고 여기는. 아 이거 신발부터 보고 이렇게 볼까 이거. 네. 어 이거 역시. 지금은 이건 꺼내면 안 돼요. 어. 이거는 꺼내면 바스러져요. 바스러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볼게요. 이게 95년 3월에. 네. 어 얘 네. 곰팡이. 아, 네. 굉장히 지금 부패한 상태로. 네네. 참고로 이 옆에 우리 이 작품은 이제 그 아트토이 작가신 쿨레인 네, 선생님이 네. 만드신 이게 원래 나이키 본사에 있는 건데 여기 전시한다고 갖고 온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하고 요거 이제 머니건 네. 만드셨고 이 테마가 95맥스 네온이라서 맞아요. 싹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잠깐 이건 메이드인 어디야? 이거 메이드인 한번 보자. 이거 메이드인 어디지?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 맞나? 맞아, 맞아. 맞아. 인도네시아. 어, 초점이 안 맞는다. 너 너무 가까워서. 맨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네. 제가 이거, 저도 굉장히 기다렸던 신발이고, 저는 에어조단 1급이라고 봅니다. 아. 어, 에어조단 1급, 뭐, 브레드나 시카고 정도 급의 컬러웨이와 모델이 아닌가. 근데 그 90 우리 나이티스 네. 그때는 농구가 엄청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막 거의 농구화 베이스였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이게 런닝화로 네. 가게 된 게 요 95맥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일본의 제 첫 번째 스니커 붐을 아. 만들어낸 이 신발이 요 신발이다. 아 맞아 맞아 그 뭐지 네. 그 뭐지 다저스 노모. 네네네 노모 우리 엄마 아니면은 뭐 모자이크. 너무 희대요. 아, 네. 그때 네, 막 살인도 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았었는데. 그, 이게 엄청 크로우즈인가 무슨 만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 에어맥스 95랑 너 페라리랑 바꾸자고. 오. 막 그 정도로. 오. 그리고 뭐 제가 봤던 자료 중 95년도 당시에 발매했을 때에 일본에서 인기는 어, 막 이 스니커샵 사람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아. 한 두 족, 세 족 사갖고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에 막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팔았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한 70만 원이잖아요. 어. 한 100만 원 넘겠죠. 100만 원이 뭐야? 지금 거의 그... 그것도 제가 본 가격도 그 샵에 붙어있던 가격은 어. 그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를 싸움 잘하는 사람만 신고 다닐 수 있었다고. 왜냐면은 아, 뺏어가니까 아. 어, 엄청 두들겨 맞고 일본에서 뺏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런 기념비적인 신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카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회색이잖아요. 그레이. 그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그레이 컬러가 지금은 그레이를 많이 신는데 그 당시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대. 이게 대한민국에서 교복을 입는 사람들이 아. 이걸 착 입었으면은 이게 기깔 난다. 왜냐면 교복 바지 거의 다 회색이 엄청 맞아,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회색, 나도 회색 교복 입었어. 회색, 진색. 어. 그래서 이게 또 잘 나가는 형들은 신어줬거든요. 아. 이 신발 보면은 이게 다른 나이키 신발 좀 다른 게 있어. 아, 뭐야? 스우시 마크가 되게 작아. 아. 그러네요. 어. 이게 보통 나이키 보면 이렇게 나이키 스우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이게 원래 디자이너가 세르지오 로자노라고 있는데 처음에 그 디자인을 할 때 막 생각을 한 거야.
그 영감을 얻은 거는 이제 사람 인체, 뭐 뼈, 척추, 뭐 갈비뼈.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을 했어. 근데 처음에는 이 수시가 없었대. 아, 아예 안 넣었구나. 아예 안 넣었대. 저는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또 없으면 또 섭섭하겠다.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한 거지. 조그맣게. 그리고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 뭐 맥스 1, 90, 뭐 180 그거는 앞에가 없었어. 아 보이지도 않았고. 원래 처음에 에어가 들어있던 건 테일윈드지. 우리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요 저. 근데 비저블로 나오고 뒷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간 거지. 지금 나오는 거는 뭐 다. 하긴 그때 생각해 보면은 학생 때. 이거 앞에 이렇게 에어 보이는 거 달린 거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막 통통 튀니까 막 그냥 구름이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그리고 우리 그거 있었었는데 우리 막 그 나 때는 이거 에어 터지면 바꿔준다고. 맞아. 그래서 일부러 터뜨리고 애들이. 바늘로 이렇게 탁.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어. 맞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신발이 보면 뭐 에어맥스의 상징적인 컬러고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엄청 많이 풀어서 지금은 한 1치킨?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1년 뒤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은 이런 거는 이제 스테디셀러고 맞아. 클래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으니까 뭐 얼마 안 하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되게 추억도 많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분들한테는 난 고등학교 때 나왔던 신발 추억의 신발이고 굉장히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맞아. 그런 신발인데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인기 있는 신발들은 다 오지잖아요. 비싼 거는 디자인이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촌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 95 맥스도 그렇고 뭐 조던도 1, 맞아. 뭐 11 뭐 클래식들은 다 10수년이 지난 디자인인데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310 갖고 계신 분 혹시 새거 연락 좀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꼭. 네. 한번 네. 그만할까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몰라. 뭐, 네. 뭐 장난 뭐니고 장난감인 줄 아는데 이게 보면 또 이게 또 기가 막힌 또 기능이 또 있는 거거든요. 요것도 쿨레인 선생님이. 아 맞습니다. 네. 자 한번 아니요 하지 영광. 아니 선생님이 아니. 아니 왜 그랬어요? 몇 번 싸봤어. 나 몇 번 싸봤어. 나 한 번도 안 싸봤는데. 이거 그냥 누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하늘로. 야오. 아야 이게 힙합 있잖아 이것도 이거. 난 돈이 없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 대박.